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따뜻해지고 진짜 봄이 온것 같아요. 새 학기가 시작돼서 그런지 다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Learning Deep Structure Preserving Image Text Embedding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요.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찾는 문제예요. 이 논문의 처음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컴퓨터 비전이 기존에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과제였다면 이제는 더 발전을 해서 이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논문이 발표된 게 2015년이다 보니까 사실 옛날 얘기기는 하죠. 바로 지난주에 발표한 랭귀지 모델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뭐 글을 쓸수 있는 수준의 발전이 지금 이루어졌다 보니까 최근 논문이라면 아마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드라마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나온 이 논문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논문이 나름 그래도 머신러닝을 배우는, 머신러닝 논문을 읽는 분들께는 꼭 읽어야 되는 논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번이 넘는 사이팅이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한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머신러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싱귤러리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시멘틱 시뮬러리티를 찾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에서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면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남자가 있고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거리에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바운딩 박스까지 넘어가면은 남자가 어디 있고 스트릿이 어디 있고 아이패드가 어디 있고까지 볼 수도 있겠죠. 이 논문의 후반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거고요. 이미지랑 텍스트를 매칭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많이 해왔던 개념이다 보니까 선행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다 모든 선행 논문도 그렇고 이 논문도 그렇고 큰 구조는 이미지를 프로세스하고 텍스트를 프로세스해서 공통 공간에서 그게 우리는 엠비딩 스페이스라고 부를 텐데 그 공간에서 비교를 하는 컨셉이고요. 그 비교를 했었을 때이 CCA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요. 여기서 더 발전된 커널 CCA 같은 경우에는 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이 CCA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라지 데이터로 넘어갔었을 때 스케일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온 게 조인트 엠비딩을 학습을 하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 모델은 이 앞에 나왔던 CCA에 비해서 라지 데이터로 스케일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논문에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바로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크게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는 두 개의 브랜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브랜치는 이미지를 위한 브랜치고요. 두 번째 브랜치는 텍스트 브랜치예요. 그래서 각각이 그 이미지도 텍스트도 둘다 각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어를 돌고 마지막에는 둘다또 똑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맵을 엠비딩 스페이스로 보내서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 스트럭처이고요. 이 모델 스트럭처는 과거에 있었던 선행 논문이랑 지금이랑 다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서는 19레이어 VG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VGG 쓰는 방식이랑 다 똑같이 하고 여기서 타공고력 디멘셔널 액티베이션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 텍스트를 프로세싱할 때는 피셔 벡터를 사용을 해요. 이것도 잘 알려진 모델인데 근데 기존의 피셔 벡터랑 조금 다른 점은 먼저 여기 only HGLMM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원래 피셔 벡터 모델은 GMM이랑 HGLMM을 둘 다 썼었는데 둘 다 쓰는 것보다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정확도가 여기서 더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는 피셔 벡터를요. 그 300 dimensional word-to-vec vectors에서 시작을 해서 그 코드북을 30개 센터를 잡고 두 개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랑 세컨드 오더 인포메이션을 둘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디멘션을 보면요. 이 300에 30에 두 개까지 곱해 버리면 18,000개 디멘션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은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트레이닝 타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PCA를 퍼폼을 해 가지고 이거를 6,000개로 줄여서 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기존 모델 피셔 벡터도 갖다 쓴 거고 VGG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기존 모델을 다 갖다 쓴 거고 그럼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다른 점은 바로 이 로스 펑션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로스 펑션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아까 그 세 번째 선행 논문 소개를 하면서 뭐 조인트 엠비딩 뭐 이런 소개를 하면서 나왔던 거에서 이미 나왔던 컨셉이었고 이 세 번째랑 네 번째에 있는 이 로스 펑션의 일부분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논문 제목에도 나오는 스트럭처 프리저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줄씩 천천히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로스 펑션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원 디렉셔널 모델이에요. 한쪽 방향 모델인데 수식이 진짜 간단해요. X는 이미지고 Y는 텍스트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이미지 XI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룹이 있을 텐데 잘 표현한 거를 YI 그룹, 그 다음에 YI 플러스 그룹, 그 다음에 잘못 표현한 거를 마이너스 그룹이라고 봤었을 때 이 YJ들은 다 정답이고 YK들은 오답이겠죠. 당연히 정답끼리의 거리가 오답과의 거리보다 가까워야 되다 보니까 이 디스턴스가 이 디스턴스보다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이게 로스 펑션의 페널티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에 대해서 맞는 텍스트 정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모델인데 이 반대로도 텍스트에 대해서도 YI에 대해서도 맞는 이미지를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잘 표현하는 이미지는 이 X 플러스고 아닌 건 X 마이너스고 거기에 속한 XJ의 정답, XK 오답들을 비교를 해서 또 디스턴스를 비교하죠.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요 위에 나왔던 그 원 다이렉셔널 모델이랑 바이 다이렉셔널 모델은 기존에도 활용을 하고 있었었고 이 모델에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으로 나오는 이 스트럭처 프리저빙 모델이 여기서 제안을 하는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그 X들, 이미지들끼리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들끼리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냐면은 네이버링 이미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뭐냐면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 하나의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텍스트가 설명하는 이미지들은 서로 네이버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끼리는 가까워야 될 거고 서로 다른 텍스트에 의해 설명되는 이미지는 멀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들끼리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벡터 공간에서 같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들끼리는 가까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텍스트들끼리는 멀어야겠죠. 이렇게만 들으면은 당연한 거를 왜 굳이 얘기하지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모가 이미지고요. 이 동그라미가 텍스트인데요. 이 네모 이미지를 제대로 잘 설명하는 텍스트들은 여기 이 파란색 동그라미들일 텐데 잘못된 빨간색 동그라미들보다는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가까워요. 하지만 조금 더 벌리는 애들도 있죠. 이 빨간색 네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먼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을 드렸던 structure preserving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게 같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두 개의 텍스트는 가까워야 되고 서로 다른 이미지를 설명하는 두 개의 텍스트는 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두 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바뀌죠. 그러면은 이 벡터 공간 안에서 더 같은 것끼리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정확도 높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로스 펑션이고요. 이 첫 번째 줄이 바로 이미지에 대한 올바른 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그 다음에 같은 텍스트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미지들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같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이 전체가 로스 펑션이 되고요. 이 웨이트 값으로 람다가 곱해져 있는데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람다 1은 항상 2일 때가 가장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람다 2랑 3는 0.1에서 0.2 정도의 값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0.1에서 0.2 정도의 값이 이 값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은 값이 들어간 거는 풀고자 하고 있는 메인 문제가 텍스트랑 이제 이미지 간의 서로의 매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렛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써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매칭하기 위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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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교하고 또 반대쪽으로도 비교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들끼리 비교하고 같은 텍스트들끼리 비교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너무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니 배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치 안에서도 K-MOST Violating 샘플을 뽑았다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만 뽑아서 실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과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플리커 30K 데이터셋이랑 MS-COCO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은 약 3만 개의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각각의 5개의 설명 센텐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만 3천 개의 이미지가 있고 5개가 각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센텐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의 센텐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네이버링 이미지라는 개념, 네이버링 텍스트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뒤에서 실험을 할 때는 나올 텐데 이 람다2의 값이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중치를 줄 것도 없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네이버링 이미지는 이 데이터셋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념 중에 반이 안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잠깐 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람다2가 0인 상황에서 그 람다3만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를 비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State of the Art라고 해가지고 기존 논문들, 이제 선행 논문들이 이제 앞에 CCA 사용한 게 이 논문 전까지는 가장 정확도가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넣어놓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텍스트 프로세싱 할 때 사용했던 GMM이랑 HMLM 중에서 같이 쓰는 거랑 따로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비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텍스트를 프로세싱 할 때 피셔 벡터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피셔 벡터는 근데 논리니어 모델로 오리지널 센텐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걸로 이미 잘 하고 있던 모델이래요. 이미 트랜스포메이션을 너무 잘 하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논리니어를 도입하고 이렇게 새로운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를 보여주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최신인 피셔 벡터보다 더 이전인 더 간단한 요 두 가지 린벡터랑 TF-IDF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간단한 방식에도 이 모델을 도입을 하면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비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ABCD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니어한 모델과 논리니어한 모델을 비교를 하고
One Direction은 X에서 Y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Bidirection은 Y에서 X, X에서 Y 두 개를 다 하는 거고 여기까지 Structure까지 더한 거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Structure Preserving까지 더해서 총 모든 모델을 다 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Lambda 1이랑 Lambda 3가 0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Lambda 3만 0일 거고 여기는 Lambda 1이랑 3를 둘 다 쓰겠네요. 그래서 Non-Linea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One Way는 얘가 필요 원웨이는 이 세 개가 다 필요 없으니까 0인 거고 바이는 람다 1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저빙 하면 람다 3만 들어가면 되고 지금 우리는 람다 2는 안 쓰고 있죠. 이미지 하나에 텍스트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 값입니다. 이제 rated 1, 5, 10 보고 있고 이미지 2 sentence랑 sentence 2 이미지 두 가지를 다 보고 있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게 제일 잘 나오겠죠. non-linear에 바이다이렉션을 하고 스트럭처까지 넣은 게 지금 제일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니어의 원 디렉션 한 거에 비해서는 약 7% 정도가 좋아졌고 리니어랑 논리니어 간에는 약 매번 한 4%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셔 모델이 워낙 강력한 모델이라서 다른 더 심플 모델에서도 어떻게 작동이 되나 본다고 했었는데 D 케이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심플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피셔 벡터 다음으로 제일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모델의 성과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인 MS 코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4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바이디렉셔널만 들어간 거랑 스트럭처까지 포함한 거 사이에 2%에서 3% 정도의 이제 정확도 개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플 모델을 해서 꽤 나쁘지 않은 그 정확도들이 나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람다2 값을 계속 0으로 맞추고 그 부분을 못 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플리커 30K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최근에 발표를 했대요.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최근. 그건 Entities 데이터셋인데요. 244K, 24만 개의 Entity 정보가 27만 개의 Ground Truth Bounding Boxes랑 매칭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미지에 보시면은 무언가 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을 텐데 그 물체들의 각각 바운딩 박스를 치고 그걸 설명하는 단어 혹은 프레이즈 매칭을 해줬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었지만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엔티티 기준으로 분류를 해준 데이터셋이 생기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이미지에 같은 엔티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미지랑 텍스트가 멀티 투 멀티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람다 2값, 람다 3값을 둘 다 활용을 해서 러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레이즈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람다 1값은 계속 실험했을 때 2가 제일 좋아서 2로 픽스되어 있고 람다 2랑 람다 3값을 0.0, 0.1, 0.1, 0.1 이렇게 4가지 조합을 했었을 때 보시면은 이 볼드된 가장 좋은 결과들은 다 항상 이 람다 2가 값이 있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미지들끼리의 거리를 측정을 함으로써 더 정확한 결과, 이제 박스들을 더 정확하게 디텍트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미지들에서도 CCA 모델에 비해서 이 모델에서 제시한 Structure Preserving 모델이 왜 더 좋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프레이즈는 정확히 찾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An Indian Woman에 대해서 세레모니얼 클로징을 입고 있고 일레버레이트 헤드피스를 하고 있는데 이 일레버레이트 헤드피스 부분 초록색이잖아요. 우리 모델은 초록색을 정확하게 쳤는데 이 CCA는 초록색을 엉뚱하게 쳤죠. 마찬가지로 여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 이미지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까지는 유사한 것 같은데 이 58이라는 오토바이에 쓰여진 숫자를 정확하게 찾아냈고요. 말에 타고 있는 피에로 아저씨의 사진에서도 더 정확하게 박스를 쳤고 핑크 자켓을 입은 어린 소녀가 줄에 매달려서 노는 사진인데 보시면 옐로우 롭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찾지 못했는데 이 밑에 우리 모델은 정확하게 찾아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논문의 컨셉 자체는 간단한데 이 당시에는 의미 있었던 접근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페이스 로컬라이제이션 결과 보여줄 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네거티브 마이닝이 없는 데서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고 네거티브 마이닝이 있을 때가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네거티브 마이닝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ABCD는 베이스라인보다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튜닝 하니까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진 거로 지금 넘버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래서 네거티브 마이닝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네거티브 마이닝은요. 이 링크는 영성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네거티브 마이닝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딧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뭐고 이게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답변에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 사람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 부분을 찾는 과제를 수행을 할 건데요. Positive Training Example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맞는 정답을 박스로 제대로 친게 있을 거고, 반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없는 부분을 그냥 랜덤 바운딩 박스를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쓸수 있는 게 하드 네거티브라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firstly detected 패치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얘네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의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잘못 디텍션 한 것들을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트레이닝셋에 더하는 거죠. 그냥 랜덤으로 더하는 게 그냥 네거티브 마이닝이라면은 하드 네거티브로 함으로써 틀릴 법한 무언가를 이건 아니야라고 학습시켜줄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효과를 가지는 그런 트레이닝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논문에서 phrase localization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 네거티브 마이닝을 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지에서 리즌을 찾는 문제는 디텍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CCA 같은 경우에는 그 poorly localized object를 디텍션 할수 없기 때문에 더안 좋다는 얘기가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그 앞서서 막 빨간 네모는 빨간 동그라미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파란 네모는 파란 동그라미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논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맞는 뭐 이미지에 맞는 텍스트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잘못된 텍스트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텍스트들끼리 가까이 있어야 되고 다른 텍스트들끼리 멀리 있어야 되고 그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의 example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poorly localized object예요. 잘못된 게 디텍션된 이유는 가까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논문에서처럼 우리가 페널티를 줌으로써 로스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해주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해주면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첫 번째 실험에서는 네거티브 마이닝 없이 without 네거티브 마이닝 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논문의 핵심 자체가 그 잘못된 거에다가 페널티를 많이 줘서 정확도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네거티브 셋을 넣지 않았을 때는 정확도의 개선을 이루기에 불리한 상황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정확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하드 네거티브 박시스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디텍션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에 논문에서 나왔던 poorly localized objects들을 잘못됐어라고 이제 라벨을 붙여주고 다시 트레이닝셋에 넣음으로써 정확도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